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 진단해보는 타이쿤의 차트 기술 시간입니다. 전설의 차트이스트 타이쿤 손태권 대표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어제 새해 첫 거래를 앞두고 이 코스피 연봉 캔들을 이 로켓이 불을 뿜는 모양새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면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해주셨던 불타는 에너지에 부응을 하듯이 어제 역대급 새해 첫 거래를 맞이를 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오늘 바로 3,000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짠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어제 그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트가 제공이 안 되고 해서 오늘 다시 한번 차트 잠깐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데가 93.14포인트인데요. 여기 1980년대 시작해서 올해까지 42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바닥을 찍고 나서 여기 1989년도까지 1015.7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그 다음에 조정했다가 94년도 1145.66까지 올라갔습니다. 1차 목표치는 2198인데 이게 달성이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2차 목표치는 14,000포인트가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큰 변화, 예를 들어서 남북통일이 된다든지 이런 게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계산해 볼 수 있는 장기적인 목표치입니다. 14,092.08인데요. 그럼 조정을 좀 했다가 98년도에 217.37포인트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지금 계산해 보시면은 처음에 올라가도 2년 연속 올라가지고 1,052.59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725포인트 올라가지고 이런 거 계산해 보시면은 1,827.81포인트라고 첫 번째 목표치 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 목표치가 3,994.41이거든요. 그럼 거기 지금 해서 두 번째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바닥을 찍었던 1439.43 이 포인트가 2018년 전정 2607에서 1167포인트 떨어진 바닥이었거든요. 여기 앞에서 보시면은 2007년도 전정에서 892.16까지 1193점을 하락해서 이 하락폭이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올라온 상승이 이때하고 지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온 게 이때는 연봉을 1년 연봉이 큰 연봉을 1년 동안 바닥을 찍고 2년 동안 연속 올라가서 3년째 지금 연봉을 만들면서 그 다음에 횡보를 해서 한 5, 6년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의 특징은 이게 1167포인트 하락한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바로 양봉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역사상 가장 큰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큰 몸통과 꼬리를 합해서 이렇게 상승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 바닥을 찍은 포인트가 1439.43포인트인데 원래 바닥을 찍고 나면 이 바닥 지수에 두 배로 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1400이니까 뭐 합치면은 2900, 3000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게 두 배치를 작성을 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저가가 좀 낮기는 합니다만은 연속 2년 양봉을 만들었는데 지금 앞에 지금 모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양봉이 한 개 생겼다가 그 다음에 양봉이 세 개 생겼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는 양봉 세 개보다 작게 되면은 양봉 두 개 만들고 조정에 들어간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양봉 하나에서 양봉 세 개가 됐으니까 그것도 두 하면 4가 되기 때문에 4년 연속 상승이 될 거다. 이렇게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재 올해 지금 첫 번째 거래일이 어제 2.47% 올라가지고 70포인트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 생각에 뭐 2년 연속 올라가서 향후 2년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지금 배팅이 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2021년이니까 2022년까지도 충분히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지금 움직인 거를 대칭으로 만약 움직인다고 보면은 목표치가 4,316.99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린 3,994고 해보시면은 얼추 한 4,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낙관적인 시각이 이제 시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구체적인 차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대칭 상승 목표치가 2947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제 고가가 2946.54에서 거의 정확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시가가 그 전날 시가보다 높게 출발하면은 시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목표치가 청산하시면은 이게 정확한 매매가 되거든요. 어제 아침 시가 부근에 매수를 가졌다가 어제 목표치 2947 청산하였으면 이게 하루 중에 제일 잘한 매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어제 보시면은 미국 시장이 좀 하락 했는데요. 어제 시가 부근보다 낮게만 오늘 시가 출발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 그래서 오늘도 시가 부근에 시가를 보시고 시가가 어제 시가보다 전일 시가가 2874.50원이거든요. 그보다 높게 출발을 하는 것 같으면은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올라갈 때 청산하시는 쪽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대체적 상승 목표치는 3023.97포인트가 되고요. 뭐 지지선은 2791인데 이거는 시가보다 내려갈 경우에 목표치고 일단 어제 시가 2874.50이 지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대칭 상승 목표치가 994.72포인트가 되고요. 지지선은 943.4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오늘 코스피 목표치 가볍게 3000선을 넘기고 3020선까지 바라보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해 맞이 유망 종목 꼽아주시면서 삼성전자는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을 보였고 또 특히 박셀바이오가 바로 상한가 진입을 하면서 이 목표치 40만 원 선도 금방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추가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전자는 어제 84,400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83,300원 이게 목표치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목표치가 84,750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8만 원대거든요. 둘 다. 8만 원대 목표치는 거의 달성이 된 걸로 보이시고요. 이게 삼성전자가 장기 목표치가 여기 지금 36,850원 바닥에서 62,800원까지 올라가지고 이게 257일간 올라갔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 42일간 내려갔다가 지금 어제까지 196일간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 42,300원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2차 상승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1차 상승보다는 상승 날짜가 길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196일이니까 뭐 200일 잡고도 아직 한 60일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기대 심리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어제 대칭 상승 목표치는 85,300원이었는데 84,400원도 근접했습니다만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목표치라는 게 당일 달성할 수도 있고요. 뭐 일주일 내에 달성하면 되는 그런 목표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제 상승한 폭을 가지고 대칭 상승 목표치를 해보시면 88,6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셀바이오 차트 보겠습니다. 박셀바이오 제가 지난 주말부터 연말부터 이게 만들었는데 지금 무상증자 100% 아직 그 권리라고 하고도 지금 오늘 만약에 상승할 것 같으면 무상증자 100%를 그냥 뭐 말 그대로 무상으로 받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목표치를 249,550원 말씀드렸는데 종가가 257,400원에서 100%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권리라고 했다가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257,400원하고 권리라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이 15만 400원인데 이거 하프라인이 20만을 돌파하는 거다. 일단 그걸 돌파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이게 지금 앞에 고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권리 부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40만 원대 목표치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낙관적인 시각이 되고요. 어제 뭐 상승 상한가로 되었었는데 일단 어제 시가보다는 높게 오늘도 출발하는 것 같으면 역시 오늘 저가 매수 가능한 게 아닌가. 대칭 상승 목표치는 253,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새롭게 올라온 종목이 아프타바이오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진입했는데 이 종목은 이게 바닥이 12,200원에서 37,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걸로 보시면 첫 번째 목표치가 63,200원인데 어제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표치는 75,400원대요. 그래서 뭐 오늘도 시가가 높게만 출발이 되는 것 같으면 저가 매수가 형성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 어제 현대위아라는
새로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바닥이 19,850원에서 48,650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목표치가 77,450원이 목표치입니다. 그럼 다음 목표치는 97,300원이고요.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선물은 어제 목표치를 402.50으로 드렸었는데 어제 400.60까지 해서 목표치가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이게 녹색이 있는데 이게 목표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진동폭을 가지고 대칭 목표치를 계산해 보시면은 413포인트, 지지선은 375.80인데 어제 시가가 389.15거든요. 이것보다 높게만 추가 되는 것 같으면 오늘도 역시 상승 흐름을 보지 않겠느냐. 어제 시가에서 시가 오른폭만큼 대칭으로 했던 목표치가 398.80이었는데 어제 무난히 달성이 됐거든요. 오늘도 저가 매수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차트의 기술 타이쿤 손태근이었습니다.